네, 4일부터 사적 모임 10명, 다중이용 시간 밤 12시 제한에 새로운 거리두기가 2주간 시행됩니다. 네, 가톨릭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조치 이번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그 2월 18일에 하루 확진자 규모를 보면은 10만 명 정도 나오면서 1월 중순 이후에는 한 주일에 두 배씩 늘어나는 오미크론 급증 시기에 지속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면서 결국 3월 17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62만 명을 기록하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 정점 주간에 있어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0만 명으로 최고치를 찍고 이후 매주 5만 명씩 감소하여 지금은 하루 30만 명 수준으로 완만하지만 감소 추세는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완화 조치로 인하여 유행 규모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는 봅니다. 네, 이번 거리두기가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거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예상된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2주 후면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내 마스크 이외에는 완전 해제되겠지만 방역수칙으로 확진자 7일 격리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1급 감염병으로 되어 있는 코로나19는 계절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이 되어야 일상 복귀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해외여행의 경우도 예방접종 완료자는 자가 면제 대상이 되지만은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도 없어져야만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교수님, 0세에서 9세의 어린이들의 코로나19 감염률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후유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함께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좀 알려주신다면요. 예, 10세 미만 어린이들 예방접종이 3월 31일 날부터 시작된 상황에서 이미 어린아이들의 반 이상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사망자도 누적 13명이나 되어서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후유증으로는 장기침, 미열, 가슴 통증, 호흡곤란, 피로감 등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시간 경과에 따라 완화되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지만 2주일 이상 증상이 심해지거나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 증세가 있을 때에는 이것은 코로나 후유증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